오늘의 주력 종목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KB증권 프라임센터의 유영화 과장과 연결돼 있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종목 눈여겨보고 계신가요? 네, 오늘 주목해 보실 만한 종목으로는 FNS테크, 머닉 ITS, 산화 시스템, 세보 MEC 말씀드리겠습니다. FNS테크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총 700억 원대 종목이고요. 디스플레이 공정용 외장비, OLED 외장비 업체고요. 대형과 중소형 투자 시에 모두 수혜 강도가 높은 편이기 때문에 고객사가 어떤 투자를 진행해도 수혜가 가능한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삼성 디스플레이가 주요 고객사이고요. 장비에 집중된 매출로 리스크를 탈피하고자 2000년 4월 반도체와 OLED 공정 자동화 장비 설계와 제작을 하는 자회사를 인수했고요. 같은 해 11월에 또 디스플레이 제조용 부품 소재 업체인 위폼스를 인수를 했어요. 그러면서 장비가 아닌 각종 부품, 소재 생산으로 매출 다변화에 성공을 했고요. 그럼으로써 22년 1분기 기준으로 부품 소재 부분의 매출 비중 59%까지 확대해놓은 상태입니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번 삼성 디스플레이 투자 사이클에서 강점을 보이는 종목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경쟁사인 세메스가 외장비 사업에서 철수를 했어요. 이 점이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0년에 삼성 디스플레이 Q1 라인 구축 시에 800억 원 정도 대의 외장비를 또 수주를 하기도 했는데요. 경쟁사 부재가 동사에게는 기회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과거 Q1 라인 때도 외장비 대부분은 수주를 했기 때문에 아마 이번 수주 사이클에서 과거 대비 큰 폭으로 상승된 수주를 기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4월로 예정되어 있는 삼성 디스플레이 윤 대통령 방문까지는 모멘텀 살아있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관심 가져보시기를 말씀드리겠고요. 두 번째는 원익 IPS입니다. 가장 취약인 반도체 디스플레이 업황이 점차 바닥을 지나가고 있다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2023년 올해 반도체 업계 캐펙스 축소와 투자 지연 여파로 상당히 부진한 실적 예상이 되지만 내년도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매출 감소에 따라서 고정비 부담이 상당히 커졌죠. 그러면서 이제 수익성 악화가 되면서 현재 장비주들 안 좋은 업황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주가는 이미 바닥을 탈출하고 신고가를 일부 경신하는 종목도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내년도에 대한 기대감이 미리 선반영되고 있다는 점인데요. 메모리 업계 재고 조정이 일단락되고 있기 때문에 전방업계 캐펙스는 재개되고 원가 절감을 위한 마이그레이션 투자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국내 장비 업체 중에서 가장 많은 R&D를 집행하고 있는 동사 수혜가 기대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나 국내 디스플레이 업계 투자 재개와 OLED 장비 수주 모멘텀이 더욱 부각될 타이밍이라고 보고 있고요. 현재 바닥을 통과 중인 업황과 본질적인 장비 포트폴리오 가치가 부각되는 시기가 점차 다가오고 있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유영화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